이제 한번 보실까요? 이제 등록증 반납 한번 이렇게 등록 주소가 되면 7일, 그 7일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가로 세 번째 이제 박스 아래 보시면은 등록증 반납. 등록증 제때 안, 또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이냐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네, 별표가 요 놈은 네, 여기서 이제 나중에 네, 금액 보겠지만 여기는 50만 원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30이 아니라 자격증은 30인데 자, 등록증은 50. 네, 계속 영업하니까 별표도 제일 세다나 50을 얻어맞습니다. 그건 안내보기에서도 그리고 이제 이번에 법인이 사망했을 때, 법인의 개인이 사망했을 때, 법인이 해산했을 때 이렇게 이제 등록 취소가 되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표자가 7일 이내 등록증을 뭐 해라 반납을 해라. 그래서 회사 우리 대표님 같으면 이제 더 이상 안 써먹으니까 못 써먹으니까 갖다가 내라. 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망하신 분이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놔두고 그럽니다. 뭐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도 낼 거는 없고 라고 해서 법인만 조심해라 그럽니다. 법인은 해산했을 때 고소료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가 남았습니다. 이제 업무정지,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별표. 근데 여기 별표는 그렇게 많이 안 어렵습니다. 자, 개수는 엄청나게 많아도 별표 6개월짜리 여기는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업무정지도 내받고 자격정지도 내받고 별표는 저는 별표 안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낸다. 기원하셔야 됩니다. 내지 말라고 하면 딱 냅니다. 저것들이 아주 청개구리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업무정지 보실까요? 옆에. 자, 먼저 58페이지 내용 보시면 6개월 범위 안에서 여기도 이제 2분의 1 다시 한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기간 안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는 하이한다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다. 가벼우니까 등록 취소만 절대적. 그다음에 자격 취소는 그냥 아예 절대적만 있고입니다. 이렇지 상대적이나 업무 정지도 상대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사무소별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하고 그다음에 분사무소별로도 할 수가 있고 게입니다. 나 말해 보시면 이제 업무 정지는 이제 좀 이따 보긴 할 건데 그 사유가 발생. 요 발생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발생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면요? 3년. 그러니까 업무 정지가 발생했는데 뭐 여긴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는데 발생하면 얼마가 지났을 때요? 3년 지나면 여기는 할 수가 없다. 저 발생해서 3년 저런 것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좀 이따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 거고 업무 정지가 발생해서 3년 지나면 업무 정지 못한다. 그거 따지라는 겁니다. 3년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업무 정지 하세요? 라고 하면 될 겁니다. 뭐, 거리기 와서 확인 설명서 안 썼을 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하여튼 저 2분의 1. 이런 것들은 가로 해놓고 여기 얼마게? 라고 자꾸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반행위 동기나 결과. 우리 자격정지도 그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횟수 등을 참작을 해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얼마라고요? 업무정지의 아까 자격정지하고 똑같습니다. 얼마? 2분의 1. 저 2분의 1 자꾸 물어보니까 조심하시고요.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근데 아무리 가중해도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그죠? 없다. 이걸 있다 이렇게 자꾸 바꾸니까 없다. 자, 없다라고 정말 잔악기나 불조심 어째도 답이 없네 그러면 문장만 살짝 바꿨네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거기 6월 저기 이제 1번에 6월 그 다음에 4번에 거짓 때문에 6월 그리고 10번째 11번째 여기 이제 11번째 12번째 여기 바로 6월 그거 말고 뭐 나머지는 6개월짜리 없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여기 소속 이중소속이니까 자기 사무소 있는데 우리 개업이 옆에 가서 이중소속을 막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별표도 세게 쪽입니다. 여기 이제 바로 해당되는 자, 해볼까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는 이제 결격사유입니다. 저 10조가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11호 1에 거기 옆에다가 결격사유 이렇게 딱 써놓으면 딱 문장이 맞는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로 둔 경우 문제가 있는데 중개보조인이나 소속으로 계속 근무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아까 법인에서 잠깐 봤을 겁니다.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괜찮은데 해소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빨리 내보내라 그입니다. 업무인계할 시간은 주겠다 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속 하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로 두면은 업무정지 얼마라고요? 6월 계속 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2개월 넉넉하게 기간도 좋지 않아. 그럼 여기도 이제 3개월로 그렇게 내려주겠냐고 6월 거기 6월
그리고 소속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격교사에 해당되는 자를 소속으로 계속 소속시킨 경우, 여기는 업무정지 6월이다. 시험장 갔던 연놈을 3개월 그러면 X개입니다. 그 다음에 인장 그렇게 안 끕니다. 아까 중기부 저기 소속하고도 똑같습니다.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여기는 우리 개업, 아까는 소속이었을 거입니다. 임자만 달러, 여기도 업무정지는 3월, 아까는 자격정지였습니다. 자격정지 3개월 똑같고 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국토교통부령을 설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서 안 써줬다고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보존하더라? 3년. 뭐 보존기간 꼭 나온다고 했습니다. 보존하지 않았을 때 업무정지 얼마라고요? 3월. 시험장 갔더니 전속중개계약서 해놓고 6월. 그러면 저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잘 보셔야 됩니다.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거짓으로 공개하게 되면 여러 사람 혼란을 정말 엄청 초래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6월. 거기 이제 거짓에다가 꼭 동그라미 정도 해놓으시고요. 얼마라고요? 6월. 거짓은 얼마다? 6월이다. 여기서 뭐 느낌 봐도 뻔히 뭐 6개월이라는 거 금방 느낌 옵니다. 6월. 거짓으로 공개하게 되면 6개월이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5번에 보실까요? 거리정보 사업자에게 정보를 의뢰한 중개사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리고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뭐 하지 않았을 때? 통보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혼란을 초래하는 건 맞는데, 여기도 뭐라고요? 여기는 3개월. 그러니까 여기는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서 혼란을 약간만 초래했으니까 여기는 6월이 아니라 얼마다? 3월. 우리 법령에 보면은 4번, 5번이 나란히 같은 줄에 있습니다. 앞에 요 거짓은 6월.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래사실 통보 안에서 혼란 초래한 것은 요건 얼마? 3월.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4번이 중요해. 거짓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6개월하고 꼭 연결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6월. 얻음맞음 한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볼까요?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보존하지 않았을 때. 확인 설명서 여기다 6개월 때리면 너무 심하잖아. 그입니다. 작성 교부 보존 얼마? 3월.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3개월짜리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6개월짜리만 딱 신경 써놓으면 금방 문제 풀 수가 있고, 괜히 3개월 신경 쓰다가 이제 6개월도 헷갈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여덟 번째 볼까요? 서식만 달라졌네. 바로 이제 서명 및 날인입니다. 일곱 번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업무정지 얼마다? 3월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 볼까요?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았을 때. 아까 6번하고 그죠? 서식만 다르지 똑같아. 입니다. 여기도 얼마다? 여기다 3월.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업무정지 얼마다? 3월. 그냥 간단하게 그냥 3월짜리는 신경도 쓰지 말고요. 그 다음 이제 감독명령 열 번째 볼까요? 보고 자료 제출, 그 다음 검사 거부를 방해하거나, 이제 문장 안 속이고요, 기피하거나,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했을 때 업무정지 얼마다? 3월. 감독명령 위반했을 때도 3개월이지 6개월은 아니고, 그 다음에 11번째 보실까요? 이제 등록 취소. 아까 이제 상대적인데, 그럼 642기. 그 11개가 여기 모두 들어갑니다. 11번째 보시면 상대적인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어느 하나를, 바로 최근 1년 이내 몇 번, 한 번, 딱 한 번이라도. 이거 3년짜리잖아요. 3년짜리 3개월로 떠받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다? 업무정지 6월로. 그러니까 등록 취소 안 하면은 업무정지 때리는데 6개월로 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몇 개월? 6월. 그럼 여기가 이제 저 상대적인가 6사, 2기부터 거금 공소까지 모두 다, 여긴 다 들어갑니다. 11개입니다. 여기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 상대적 등록 취소 11개가 다 업무정지여. 그러면 다 6개월이여.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안 빠져. 그입니다. 그리고 네 번. 아주 저거 상습범이네. 그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이네요. 최근 1년 이내에. 그리고 이 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네, 두 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정량하고 횟수는 똑같죠. 그 다음에 과태료. 과태료 꼭 밑줄에 넣으시고요. 과태료 때문에 제재가 가벼워. 그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럼 정량줄에도 세 번, 여기도 세 번. 그러니까 육사에서 한 번만 딱 줄었습니다. 다시 거기도 숫자 3을 써놓으시고 거긴 3명 할 때 그 3이 바로 여기입니다. 또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은 업무정지 얼마다? 6월. 이건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업무정지 과태료 얻어맞았으니까 봐줄 수가 아예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그냥 업무정지 6개월만 있는 거 아니고 3, 6, 1, 2, 4 똑같습니다. 개그공사가 조직했던 사업자 단체나 거의 시험 문제 단독으로 내본 적은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다음에 다음 강목에 따라서 이제 그게 이제 1호부터 4호까지인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26조를 위반해서 자, 꼭 언젠가 한 번은 꼭 내볼 것 같긴 한데 그다음에 27조가 이제 시정 조치, 28조가 과징금에 따른 처분을 받았을 때 근데 그냥 업무정지 6개월만 있는 게 아니라 3, 6, 1, 2, 2, 4라고 해서 이제 업무정지가 따로 이제 별표가 따로 있기는 해요, 그입니다. 그다음 14번째입니다. 자, 부칙, 자 부칙이 거기서 이제 부칙에 규정된 개업공사입니다. 업무적 시도를 범위를 위반했을 때 거의 뭐 내본 지가 나왔고 우리가 뭐 자격증 없는 사람 아니니까 그냥 법인은 있는데 이것도 업무정지는 얼마다? 3개월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해석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봤었던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이 별표 1개월이라는 게 유소리역입니다. 바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했을 때 바로 이제 여기는 얼마다 업무정지 1월 해석으로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규정을 위반하면 뭐다 여기도 업무정지 바로 1개월 요건 해석으로 가능하니까 업무정지 1개월이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요것도 이제 업무정지 같은 것은 한번 점검을 좀 해놓으셔야 이제 여기도 편하니까 업무정지도 이제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59페이지 이제 업무정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업무정지도 한번 이제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이제 59. 업무정지도 요즘은 하나씩 이렇게 자꾸 내고 있습니다. 바로 59페이지에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까지 한번 보실까? 하다 자격정지도 막 업무정지도 등록취소도 요즘은 하나씩 계속 내고 있으니까 업무정지 이제 부칙은 이제 거의 안 내면 딱 13개인데 부칙까지 내면 14개. 자, 부칙은 신경 안 써도 아예 될 정도입니다. 그냥 별표 3개월이고 우리가 뭐 자격증 없는 사람 아니니까 요즘은 문제 자체를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인. 자, 거인 몇 명이? 3명이. 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안 돼. 거인 3명이 뭐 결전. 이제 싸우는데 결전하는데 뭐 상감에 이제 상감이 신하들하고 돈 내겠더라. 상감이 이제 여기는 돈 내겠는데 확인해보고 확인해 이제 두 개 별표 3개월짜리 있었잖아요. 거래. 거래도 이제 여기 이제 별표도 뭐 여기도 3개월로 그렇게 안 큰데 거래를 뭐 있다? 독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요놈도 언젠가는 꼭 한번 정말 내보기를 할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자 거기 세 명이 이제 결전 싸우는데 요 결전이 생각나야 됩니다. 상감이 신하들하고 이제 확인해보고 거래를 독점했다 돈 내겠는데 자 거래를 다 독점했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짓입니다. 자 별표를 꼭 한번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를 하거나 아까 거짓 봤는데 4번에 봤었죠. 이거 별표가 얼마라고요? 6월. 요거 6월입니다. 아마 업무정지도 꼭 별표 한번 다시 한번 내볼 것 같아요. 바로 6월. 그리고 뒤에는 그렇게 안 큽니다. 그리고 거래 사실을 우리 법전은 원래 아까 별표는 따로 해놨는데 법전은 이거 둘 다 있습니다. 거래 사실을 누구한테? 사업자에게 우리 전속에서도 봤잖아요. 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여기는 정말 대혼란이고요. 거짓으로 공개하니까 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공개해서 아예 물건 자체가 없는데 사무소 오게 하려고 자 이상 아주 엄청나게 좋은 물건 엄청나게 보니까 막 싸 보입니다. 그런 물건 있습니까? 하면 있다고 딱 해놓고 가보니까 없어요. 거짓 공개하면 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공개 그리고 빨리 삭제도 해야 됩니다. 거래 사실을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한테 이건 얼마라고요? 앞에는 6월인데요 놈은 3월 둘 다 혼란을 초래하니까 업무정지 얻어맞을 수가 있고 6개월로 3개월로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임장등록을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쉽게 그냥 다음 중에서 업무정지 아닌 것으로 나오면 쉬운데 별표로 나오면 정말 어렵습니다. 임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등록하지 아니한 아까 소속에서 봤네요. 그렇죠? 여기 지워져 있는데 바로 등록하지 아니한 그리고 임장을 뭐 했을 때 사용을 했을 때입니다. 사용했을 때 아까 이제 여기도 3개월이었었죠. 우리 여기 이제 개업인데 개업도 이건 그렇게 안 크다. 이건 이제 3월이다 그입니다. 인장 이런 것도 잘 보시고 이제 3회 자 횟수가 여러 번 그입니다. 여기 이제 최근 1년이네. 이거 아주 상습범이죠. 자 그럼 시장님이 뚜껑 열리겠다. 최근 1년 이내에 몇 번 유상요? 두 번. 자 두 번 이상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하고입니다. 두 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 이상이 돼 두 번 이상 업무정지하고 뭐를요?
과태료를 얻어맞고,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처분 얻어맞고, 그리고 또다시 또 뭐라고요? 또다시. 그러니까 좀 뭐 세 번씩이나. 그래서 이제 저 3회입니다. 3회 또다시 또 뭐라고요?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자, 업무정지 요거 몇 개월일까요? 3개월로 봐줄까요? 못 봐주겠죠, 얘기입니다. 뭐 너 같으면 봐주고 얘기입니다. 계속 들이대는데 별표 얼마라고요? 6월. 자, 6개월로 요거는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명령 위반입니다. 명령에 위반했을 때, 자, 명령 위반했을 때인데,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입니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소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치 무기행 보장이 얼마라고요? 그냥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요놈 별표 1개월입니다. 아까 15번째 마지막에 별표 1개월. 요놈은 해석으로 가능하니까. 근데 그 계약금 말고는 거의 안 내니까 그 놈을 또 다 찾아보실 필요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변경 신고 안 하거나, 그리고 재설정 신고 안 하거나, 등록증 재기업 부신청 안 하거나 하여야 하는데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 있는, 아까 일본에 있었죠. 결격 사유 있는 누구요?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조계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나, 그리고 공인중개사나, 그리고 중개보조원을 계속 두고 있다는 겁니다. 중개보조원을. 그리고 이제 둔 경우인데, 얼마 이내 해소도 않고 계속 두고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두고 있었다? 둔 경우, 2월. 2월 이내 해소 안 하니까 그럽니다. 2월 이내 해소하면 괜찮아요. 근데 2월 이내 해소를 하지 않으면, 여기도 업무정지 얻어맞는데 2개월 넉넉하게 시간 봐줬는데도 계속 고용하고 있었어. 별표가 얼마라고요? 그렇죠? 6월. 여러분, 6월입니다. 6월. 아까 1번에 있었습니다. 그 10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격교사에 해당되는 소속 공인주사 중개보조원 계속 두고 있을 때 별표 6월. 그러니까 2개월 넉넉하게 시간 줬는데도 계속 고용했으니까 시장님한테 들이댔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을 거기입니다. 하나 뭐 전속중개계약서를 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요 소리가 안 써줬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을 안 써줬다는 소리를 그렇게 복잡하게 써놨고요.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을 때, 작성기호 보존하지 않았을 때 여기도 업무정지. 근데 요 놈은 그렇게는 안 커요. 3월. 6개월만 신경 쓰지 3개월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큰 놈 나왔네. 상대적입니다. 자, 금방 보셨던 저기 써놨던 642기입니다. 상대적인 등록 취소는, 근데 요건 정말 시험 문제 되면 많이 어렵습니다. 다음 중에서 업무정지 찾아봐. 요놈은 그냥 등록 취소로만 생각했더니 업무정지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별표 6개월로. 그러니까 등록 취소 안 하면 절대적으로 무조건 취소하니까 요놈은 업무정지 관련 없겠지만 옆에 64는 상대적하고 이제 관련되니까 등록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방 보셨던 64, 2기부터 거금 공송까지 몇 개요? 11개.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많아졌는데 또 11개 들어갔네. 그리고 해석으로 해당되는 것도 꽤나 많습니다. 이런 막 30개도 넘어갈 겁니다. 아주 쓰러집니다. 바로 이제 등록 취소, 여기도 11개는 업무정지 때리는데 얼마로 때리더라? 3개로 또 봐주더라? 그렇게 못 봐줘겠다. 얼마라고요? 6월. 요놈은 다 6월. 그러니까 업무정지 때리면 다 6월입니다. 감독상 명령입니다. 감독상. 아까 요 명령 규정이고요. 근데 여기는 감독상 명령에, 명령을 위반했을 때인데, 아까 보고하려니까 보고 안 하고, 자료 제출하려니까 제출 안 하고, 아주 삐삭선 탔네 해가지고 시장님 어떤지 말든지 소가 닭보듯 하면 벗은발로 뛰어나가라고 했습니다. 커피를 아주 세수대야로 타주라고 했습니다. 감독연령이 뭐였을 때 위반했던 우리 개업공사 업무정지 얼마다? 그래도 크진 않아요. 3월. 6개월은 아니고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바로 이제 확인 설명서인데, 확인 설명서. 자, 확인 설명 500이고, 확인 설명서를 바로 이제 작성 교부 보존입니다. 작성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교부나, 그 다음에 보존하지 않았을 때. 그렇죠. 별표는 그렇게 안 큽니다. 별표 3월. 그 다음에 이름 쓰고 도장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확인 설명서다. 서명 미.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만 이렇게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서명 미 날인. 아까는 소속이었었고, 서명 미 날인 하지 않으면 여기도 그렇게 안 크고, 이름 쓰고 도장관 그거 하나 안 했다고 그럼 6개월 때릴 거냐고 그입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입니다. 서식만 달라요. 거래계약서 여기도 이제 작성 그리고 교부 그다음에
보존하지 않았을 때 보존 몇 년 안 돼요? 5년. 요 놈은 3년이고 요 놈은 5년이고 하다 돈 있다고 설식도 없는 것이 제일 길어. 그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름 쓰고 서명비 날인. 아까 소속하고 똑같네. 여기도 서명비 날인을 하지 않으면 여기도 이제 자 똑같이 별표 3월. 자 여기서 뭐 3개월짜리 크게 신경 쓰지 말고요. 그리고 이제 독점 규제 미. 이놈은 이제 거의 시험 문제 단독으로 내본 적이 없는데 독점 규제 미 공정거래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그다음 위반해서 이제 그리고 26조. 자 26조가 하지 말아야 하는 금쟁입니다. 여기도 금쟁이가 바로 4개가 있는데 자 이건 뭐 거의 내볼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금쟁이. 그리고 이제 시정 조치하고 이렇게 시정 조치 과징금입니다. 시정 조치가 27조고 그다음 이제 과징금 이렇게 이제 과징금 자세히 안 물어볼 거고요. 과징금에 따른 처분을 이렇게 과징금 28조인데 28조를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 딱 위반. 위반 한 번 했을 때 연호 위반은 이제 별표 바로 이제 36124 이렇게만 정기를 해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건 이제 거의 뭐 나올 거는 아예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만 딱 워낙 그냥 아예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여기도 헷갈리니까 한번 이제 요것만 거의 뭐 저도 이제 신경 거의 안 썼는데 그래도 아예 안 나온다는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딱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먼저 1호. 자, 1호가 이제 요거는 부당하게 이렇게 부당하게 경쟁을 제안합니다. 부당하게 경쟁을 한 번도 안 해봤고 이것도 우리 법전에는 그냥 1호 이렇게 나왔지 이런 내용은 안 나올 거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바로 부당하게 경쟁을 그리고 제한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그 소리가 이제 회원사들끼리 떨떡 뭉칩시다 해갖고 경쟁을 막 제한시킵니다. 학원 동기도 막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이제 실무 가보시면 회원사 비회원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회원사 우리 이제 이런 거 잘 보셔야 되는데 뭐 시험 문제 안 나오긴 할 건데 이렇게 회원사는 기존에 우리 회원사라고 해가지고 요것들이 횡포를 합니다. 자 권리금 이렇게 이제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합격하면은 10월 되면은 중개사무소 이제 꼭 메뚜기처럼 유재석이야 메뚜기 아니라 그 메뚜기처럼 중개사무소 권리금 받고 팔아먹을 사람들이 꼭 등장합니다. 맞아. 그래서 이제 권리금 받고 권리금 이제 한 천만 원만 줘, 2천만 원만 줘. 요즘 이제 많이 받기도 어려운데 정사 잘 된 데는 꽤나 달라갈 겁니다. 5천만, 1억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영업 더 잘하면 더 많이 받으니까 권리금 받고 들어가도 괜찮긴 하다는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 그렇게 하세요. 이 권리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상가에도 나왔잖아. 2015년 5월 13일부터는 이제 임차인이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다. 우리 뭐 상가에서 배우잖아.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권리금 받지 말고 나가. 그랬으니까 권리금 나는 2천만 원 주고 들어왔는데 바로 임대인 지가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바닥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금 못 받게 하고 계약서에다 딱 써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해야 되니까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 나는 못 받아. 이런 식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걸 서식으로 써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식으로 써도 무효입니다. 표면적인 강행 규정이니까. 우리 실무 가서도 그 괜히 막 주인하고 막 세입자하고 합의해갖고 그 써봐야 아무 짓도 안 그죠? 그거 의미 없습니다. 공증 받고 각서 쓰고 해봐야 나중에 권리금 받고 나갈래요? 그럼 주인을 얘밖에 못합니다. 우리 써줘 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권리금 받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2천만 원 받고 들어왔다. 그럼 내가 영업 투자라면 나는 5천만 원 받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영업 못하면 이제 천만 원도 못 받고 아예 못 받고도 나갈 수가 있을 건데 이렇게 권리금 받고 이제 들어온 사가 회원사입니다. 이것들이 떨떠 뭉친다는 겁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뭉치고요. 그리고 이제 회원사가 아닌 비회원사. 그러면 비회원사는 권리금 없이 그러면 우리 음식점에서 영업하고 있었던 거 그거 없애버리고 사무실을 거기다가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소 없던 자리에다 냈다는 겁니다. 이러면 비회원사. 근데 비회원사가 너무 좋아갖고 여기 한 10명이면 여기는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요것들끼리 뭉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물건은 공유를 안 해요. 공유를 안 해요. 여기입니다. 저것들 그냥 나가 떨어져라. 이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지들끼리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들끼리 물건 주고받고 그래서 나중에 뭐 비회원사가 전화도 못 합니다. 자, 거기서 물건 있어요. 그러면 너 싫어. 해갖고 같이 아예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이제 비회원사들하고 어울리면은 아마 벌금 내기 할 겁니다. 벌금 내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당하게 이렇게 막 경쟁을 막 제한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하면은,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비회원사가 그리고 회원사 A가 그랬대요. 라고 B가 이제 딱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신고 들어가면 이제 요거 처벌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과징금 얻어맞고, 과징금 막 5억까지도 있습니다. 과징금을 얻어맞거나 시정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치가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게 법정규제미의 공정거래 관한 법률, 그리고 나중 심심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검색해보면 아예 그냥 사이트도 있고 거기도 여러 가지로 업무를 막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신고 들어가면 이해 절단 나, 절단 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업무정지 떨어져요. 바로 업무정지 6개월, 3개월 이러면서 막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경쟁을 제한하거나, 근데 만약에 1호에서 시정 조치를 얻어맞으면, 시정 조치를 한 번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시정 조치 얻어맞으면 업무정지가 3월이고, 근데 만약에 두 번째 과징금을 똑같은 행위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알아서 합니다. 저거 안 되겠네. 그럼 이제 돈 내라고 할 겁니다. 5억이야. 과징금이라든지 아니면 시정 조치하고, 이렇게 시정 조치하고 그리고 과징금을 동시에, 근데 과징금 딱 한 번만 얻어맞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징금을 동시에 얻어맞으면, 동시 그랬으니까 두 배, 더블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6개월이 됩니다. 6월. 이런 문제 한 번도 안 내봤는데 아주 내고 싶어서 아주 근질근질 할 겁니다. 꼭 좀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한 번도 안 내고 꼭 언젠가는 꼭 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호. 그 다음에 이제 2호. 자, 2호가 이제 바로 사업 내용. 요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막지 않습니다. 뭐 내용, 이제 내용이나 활동인데 활동을 제한한다. 자, 이런 소리가 이제 우리 세종시 어느 지역에서만, 그저 이제 사무소 범위에서 얼마 안에서만 영업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막 범위를 막 둔다는 겁니다. 아니면 사업 내용만입니다. 뭐 이런 다른 것들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내용을 딱 정해놓고 요것만 합시다. 아니면 딱 범위를 정해놓고 그것만 활동합시다. 라고 그 활동을 막 제한한다는 겁니다. 개업들끼리. 그럼 여기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2호하고 4호가 이렇게 짝수끼리 묶였는데, 요게 이제 불공정한, 불공정한 거래행위입니다. 거래행위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재판매 가격,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중개보수 올리지 맙시다. 막 이런다든지입니다. 뭐냐, 알아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재판매 가격 유지, 이렇게 가격 유지행위인데, 한 번 정도만 들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행위를 하면은 2호, 4호, 짝수들끼리 묶인 것은 그렇게 안 커요. 자, 그러면서 항상 원리가 첫 번째, 시정 조치를 얻어맞았다. 요 2호, 4호인데, 시정 조치를 얻어맞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만 하십시오. 이건 제재가 좀 약할 겁니다. 그냥 알았습니다라고 하면 될 겁니다. 이놈은 1호이고. 근데 만약에 똑같은 2호, 4호를 바로 이제 과징금을 얻어맞거나, 과징금을 얻어맞거나 한 번이라도, 그 다음에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요 시정조치하고 과징금을 만약에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이제 요게 동시에 얻어맞으면 꼭 더블로 늘어납니다. 아까 3개월이 6개월로 늘어났잖아요. 그럼 1개월이, 그러니까 2월 4호, 요 짝수끼리 묶인 게 제일 적고요. 그죠? 2월. 그럼 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귀찮으면 3, 6, 1, 2, 4. 이러면 됩니다. 그럼 문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호, 2호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해도 이게 뭐냐고는 절대 안 물어봅니다. 법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3호. 요 3호가 이제 여기가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여기가 바로 사업자 수다. 여기가 바로 사업자 수를, 이렇게 사업자, 여기가 이제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수를 제한하는 거. 제한. 저도 이런 거 이제 거의 강의 안 하다 보니까 뭐 시험 문제 아예 나오지도 않아서. 여기 이제 여기 사업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 그리고 활동. 걔도 요거 하고 있으면 요거도 먹을 정도인데, 활동을 바로 요거 제한하는 거. 여기 이제 이런 3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게 요거하고 비슷하겠죠. 회원사, 비회원사 똘똘 뭉쳐갖고 사업자 숫자를 막, 그죠, 끌어내리고 제한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요 놈 좀 약해요. 네, 활동 내용 같은 것은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시정조치이면, 요 시정조치면 이제 2월. 그러니까 1개월도 있고, 3월도 있고, 이제 2개월도 있겠죠. 1개월 있고,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출발하는데, 요 놈이 이제 2월입니다. 2월. 만약에 똑같은 요 3호를 위반했는데, 시정조치하고, 그 다음에 과징금입니다. 여기서 이제 과징금 모셔. 하나 먹고요. 과징금. 한 번만. 요 돈이 이제 제재가 커집니다. 그리고 또 시정조치하고 과징금을 동시에. 자, 이런 식으로 동시에. 그러니까 제재를 때려도 동시에 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다? 4월. 자, 이렇게 이제 내려지니까 순서. 자, 1호. 그 다음에 짝수끼리 묶였다. 2호, 4호. 자, 내용 몰라도 아예 시험 문제 괜찮습니다. 이 호수만 갖고 시험 문제 낼 겁니다. 3호.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놈이 1호가 좀 큽니다. 시종은 좋지만, 부당하게 이렇게 경쟁을 제한하면 3개월 얻어맞습니다. 시종은 좋지. 근데 과징금하고 시종은 좋지, 과징금을 동시에 얻어맞으면 더블로 늘어나, 돈 얘기가 나오면 더블로 늘어나, 3개월이 6개월. 그 다음에 2호, 4호, 짝수끼리 묶인 거, 요놈이 제재가 좀 약해. 시종은 좋지만 얼마? 1월. 그리고 동시 얘기 나오거나 돈 얘기 나오면 더블로 늘어나고, 1개월, 2개월로 늘어나고. 그 다음 이제 3호, 그냥 호수로만 이렇게 나올 겁니다. 3호를 시정조치를 얻어맞으면 2월. 그 다음에 과징금을 얻어맞거나 시정조치와 과징금 얻어맞으면 얼마? 4월. 그냥 귀찮으면 3, 6, 그 다음 1, 2, 그리고 2, 4. 3, 6, 1, 2, 2, 4. 그러니까 3개월 그러면 더블로 늘어나고 6개월. 3, 6, 그 다음 1. 2호, 4호가 좀 적어. 1 그러면 더블로 늘어나면 2월. 그리고 마지막에 3호가 2월이잖아요. 2월. 그리고 더블로 늘어나면 4월입니다. 과징금 동시 얘기 나오면 바로 4월. 자, 이건 언젠가 꼭 한 번 정도는 꼭 내볼 만할 겁니다. 법전에도 있고 아직은 한 번도 내본 적이 없고 입니다. 그냥 아예 그냥 여기다가 3월 옆에는 6개월을 비워놓을 것 같고, 요걸 비워놓고 요걸 써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놈도 요놈을 비워놓거나 요놈 하나 비워놓고 얼마니 이런 식으로 아마 다 비워놓지 않을 겁니다. 단지 다 비워놓으면 오히려 더 쉬울 거니까 3개월 옆에 이거 얼마게, 요놈 비워놓고 여기 얼마게, 그리고 요놈 비워놓고 여기 얼마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꼭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한 번 정도 딱 들어놓으시면, 정말 한 번 정도 들어놓으시면 괜찮아요. 자, 2호가 이제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거 맞긴 맞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13번째는, 지금 59페이지 13번째는 그냥 엄정 6개월만 있는 게 아니라 3, 6, 그리고 1, 2, 그리고 2, 4. 이렇게라도 딱 써놓으시고 이제 그거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바뀌었나 해서 이제 금방도 보고 왔는데 36124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다섯 번째 지정취소. 아, 지정취소는 할 수 있다. 하여튼 우리 시험 문제에서 거주정보 사업자가 반드시 꼭 나오는데 지정취소 하이한 당하이라 뭐라고요? 할 수 있다. 요놈 정말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끝에 보시면 지정취소 할 수 있다. 달래야죠. 사업자 문 닫으려고 하게 되면 우리 개업이 망이 안 돌아가니까 엄청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운정의 해일, 거운정의 해일이 일어나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거짓으로. 자, 거짓이면 우리는 막 등록취소 절대적에다가 3학년 때리더만 여기는 그래도 달래네. 사업자는 좋겠다. 하게 됩니다. 거짓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절대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운명할 때도 나올 건데, 500에도 나올 건데, 운영 규정의 승인. 3개월 넉넉하게 시간 줬잖아요. 그다음 30일, 3개월, 1년도 꼭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경 승인을 받지 않거나, 그다음 운영 규정의 내용에 위반해서 거래 정보망을 운영했을 때 혼란을 막 초래하잖아요. 그럼 지정 준거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3개월 넉넉하게 줬는데 왜 운영 규정 안 만들어와? 그러니까 500만 원 약할 때는 얻어맞지. 사업자는 운명적으로 500을 얻어맞잖아요. 거운정할 때도 운이 나오고 운명할 때도 운이 나오고 맞아요. 두 군데 얻어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형벌에서 1학년 일반도 나올 건데, 그리고 뭐 사업자가 개업 공인주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아니한 다르게 차별 그입니다. 그리고 거의 뭐 문제는 안 바꿔봤고요. 그리고 공개하거나 그리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아니한 다르게 차별, 그것만 좀 보셔야 됩니다. 공개를 했을 때 막 혼란을 초래하네 그입니다. 뒤에 이제 개업 공인주사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했을 때 정말 혼란을 막 초래하죠. 아예 그냥 내달라는 것도 아닌데 막 내놓고 그입니다. 우리 개업들이 망을 다 보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내달라는 사람이 없는데 저걸 왜 내놨을까 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100으로 내려라고 했더니 1000으로 내놨네. 그러면 그게 물건이 맞겠냐고 입니다. 혼란만 초래했지 입니다. 그리고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요거 1학년 일반에도 보면 나오는데 정비할 때 정보 공개 잘못한 사업자. 그러니까 거운정할 때 요놈이 정개입니다. 거짓할 때 거. 운영할 때 운. 그다음에 정보를 공개를 잘못했을 때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앞쪽에 정이 보이네. 그입니다. 거운정. 그 다음 이제 4번을 볼까요? 이걸 6개월로 시험 문제 내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또 2년이라고 내려나 2년까지는 안 봐줘. 그입니다. 망.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간 좀 넉넉하게 줄게. 그러니까 6개월 아니라고 합니다. 숫자 할 때 1이구만. 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 2년 이내에.
망을 설치고 운영하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숫자 1에다가 꼭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됩니다. 맨날 바꿔 1년 이내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해보실까요? 청문 안 한다. 요놈 나왔네요. 그죠? 오히려 청문하지 않는 거 찾아봐. 할 때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정답 여기 있네요. 거래정보 사업자의 사망. 사망한 사람한테 어떻게 청문하겠냐고. 회사 사무소 자체가 없어진 게 회사 아닙니다. 불러도 안 나와. 그러니까 청문하기도 어려워. 회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해. 해산할 때 해. 그입니다. 거운정. 1번, 2번, 3번 거운정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먼저네요. 해. 숫자 1. 거운정의 해 1이 일어나면 뭐 한다고요? 지정 취소 할 수 있다가 중요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청문 보실까요? 자, 청문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근데 꼭 절대적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거기 박스 좀 보실까요? 1번에 다음 중에서 청문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자격정지라든지 업무정지라든지 과태료 취소만. 취소만 게입니다. 새해에게. 자, 먼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 저기 위에 보셨던 거운정 해일 게입니다. 사망회사는 청문은 못하니까 그놈은 빼놓고 게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 여기서는 뭐 징역형을 제외한다는 소리가, 징역은 이미 판사님이 심리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하고, 자, 2번 같은 거 거의 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빼놓고도 바로 청문 않고도 판사님이 들어봤으니까 시장님이 또 들어봐야 되겠니? 그입니다.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바로 취소한다. 그 다음에, 네, 등록 취소하고자 할 때도 사망예산은 들어보려고 해도 청문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 놈도 빼라. 다 뭡니까? 다 취소. 그러니까 자격정지, 업무정지, 과태료 이런 것들은 청문한다 안 한다? 안 해. 나 간단하게 의견 제출. 의견 제출 해봐라. 나 제출할 거 없어. 때릴 테면 때려. 해갖고 간단히 쉬지만 요 놈은 막 3년 가고 이러니까 가서 청문을 이제 아예 다 청문서 내고 난리가 날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에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이제 행정처분의 효과, 행정처분의 뭐 승계라고 해서 이걸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다시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개업 공인사 지위를 따라가게 하겠다. 작년도에 상당히 좀 까탈스럽게 나왔습니다. 막 개우수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지위 승계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한 후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면은, 그러니까 상황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폐업 신고한 후에 다시 개설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폐업 신고 전에 지위를, 그러니까 폐업에도 안 없어진다 그입니다. 그 지위를, 그럼 업무정지 얻어맞은 거 있겠네, 과태료 얻어맞은 거 있겠네, 그 지위로 뭐 한다고요? 승계하겠다, 따라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두 번 되니까 세 번 만에 얻어 터질 것 같으니까 잽싸게 폐업을 해라. 그래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뭐 한다고요? 계속 따라가게 하겠다. 그러면 따라가면 언제부터 얼마 동안 따라가냐고. 아마 우리도 아주 심하게 내볼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아래 보실까요? 2번. 이제 따라간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폐업 신고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뭐가요? 업무정지 과태료 두 개. 업무정지 과태료의 위반 행위를 행했던 바로 행정처분의 뭐 효과는, 여긴 처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요? 꼭 여기다가 폐업일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네. 언제라고요? 처분일.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시험장에 가면 폐업일 근데 안 보여요. 폐업일이 꼭 맞는 것 같은데 엉뚱한 소리. 뭐 처분일 얻어맞은 날로부터 얼마 동안 따라간다고요? 1년. 무슨 폐업부터 다 끝나가는데 폐업부터 다시 1년간 따라가라 그러면 우리한테 불리해집니다. 언제부터라고요? 처분일. 처분일로부터 얼마 동안? 1년. 이것도 3년이라고 또 바꿔본 적도 있네요. 3년은 여기서 안 나와. 뭐 3년 지나면 못한다. 거기서 나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년간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한 자한테 뭐 한다? 승계된다. 얻어맞고 잠수 탔으니까 얻어 터진 날로부터 몇 년 동안 따라간다? 1년 동안 따라간다. 이 상황을 좀 잘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는 아주 산전수전 공준정도 다 거쳤습니다. 얘는 그냥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얻어 터지고 잠수 타고 별쇼를 다 했네 입니다. 그래봐야 소용 없대니까 1년 동안 계속 따라가기 위해서 정량줄에도 최근 1년 이내, 육사에도 최근 1년 이내, 그게 겁나지 그입니다. 그리고 거기 3명에도 최근 1년 이내, 그냥 1년만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뭔 3년. 그리고 언제부터 폐업일 말고 처분일, 그거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문장으로 나오거나 요즘은 또 해석으로 맞들려갖고 자꾸 나오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세 번째 볼까요? 위반 행위가 승계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 처분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상황이 아예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위반 행위는 계속 승계가 되니까 폐업을 해도 처분 내리겠다. 억울해서 처분 내리겠다. 그러면 등록 취소는 얼마 동안 처분을 내리겠는지.
그럼 이제 얼마 지나면 못 내리겠는지, 업무정지는 얼마 동안 내리는지, 그리고 얼마 지나면 못 내리는지 나와. 그렇게 아주 복잡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1번 보실까요? 재등록했던 개업공인사에 대하여 앞에도 재등록을 했는데 폐업 전에 등록주소나 그리고 업무정지, 여기는 과태료가 없다기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등록주소하고 업무정지는 그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처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까 2번은 처분이 있었고 입니다. 여기는 처분이 없었고 없으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옆에 보실까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뭐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처분을 할 때 있어서는 폐업기간하고 폐업의 사유 등을 뭐 고려하여야 한다. 반드시 고려를 해야죠. 입니다. 폐업했던 기간도. 왜냐면 폐업기간을 빼줘야 되니까 폐업기간하고 폐업의 사유 등을 반드시 뭐하라고 고려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지문이 몇 개 안 되니까 변론서를 다 합니다. 근데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소리가 이제 등록주소 하지 말아라. 업무정지 하지 말아라. 시간 오래됐잖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하는데, 그 다음에 뒤에 건 하지 말어. 이제 그 소리가 이제 너무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럼 등록취소 얼마, 업무정지 얼마. 자, 먼저, 자, 기업본 볼까요? 폐업신고 한 날로부터, 그리고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날까지. 그러니까 요게 폐업했던 쪽, 폐업했던 기간이잖아요. 시험 문제는 폐업기간. 이렇게 줄여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폐업기간. 맞죠? 폐업기간이 얼마를 넘어가면요? 3년. 그러니까 3년 넘어가면 할 수 없다는 소리가 뭐다? 등록주소. 그러니까 등록주소는 폐업했던 기간이 얼마를 지나면요? 3년. 그러니까 등록주소 안 내렸는데 잽싸게 폐업을 하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 못한다고요? 3년. 그러니까 실무 가서 따지라고 합니다. 등록주소 때릴 게 있다. 잽싸게 잠수나 타자. 3년 지났으면 못 때려라고. 근데 3년 안에 등장하면 등록주소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 2년 만에 등록, 예, 여기는 2년 만에 등록, 여기서는 등록했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처분하면 딱 1년만. 3년이니까 나 2년 동안 빼주고 302 해가지고 1년만 지나면 다시 등록 신청은 돼. 꼭 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안 물어봤고, 게임입니다. 니은 뭐 보실까요? 이 업무정지에다가 3년 이렇게 바꿔서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대요. 맨날 근처에 있는 거 바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은 뭐 볼까요?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 사유는 몇 년을 초과하면 승계할 수 없다고요? 1년. 1년입니다. 업무정지는 1년. 그러니까 등록취소는 몇 년? 3년. 업무정지는 몇 년? 1년. 1년을 초과하면은 승계한다,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하지 않는다. 그러면 3년 안에는 등록취소 할 거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몇 년 안에 할 거고, 1년 안에는 할 거고, 요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등록취소는 3년 지나면 못하고, 그 다음 폐업기간이,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1년 지나면 못하고,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발생하고 딱 연결하게 되면 맞아. 그리고 이제 우리 푼트물에 있으니까 그건 다시 한번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었던 거 또 남았네. 하여튼 처분할 때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다음 이제 그 대표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할 거고, 법인에서는 대표자 네가 따라가 라고 해서 대표자로 본다. 그럼 다른 소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빼줄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승계한다 라고 해서 얻어맞고 잠수 타면 그대로 계속 승계시키겠다. 처분일로부터 1년. 그리고 처분은 못했다. 그럼 처분하겠다. 등록취소는 얼마 안에 할 수 있다고요? 3년. 업무정지는 얼마 안에 할 수 있다고요? 1년. 그건 이제 반대로 뒤집으세요. 폐업기간은 3년 지나면 등록취소 못한다. 폐업기간이 1년 지나면 뭐 못한다? 업무정지 못한다. 이거 꼭 정리를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맞나 문장으로 안 보시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좀 더 이제 어려우면 이제 우리 푼트름을 보면서 그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뒤에 협회. 자, 협회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 협회까지 한번 딱 보실까요? 협회도 별표 3개감 하나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하여튼 공인중개사 협회도, 그리고 저기서 뭐 나왔던 거 다 좀 써놨으니까 꼭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골고루, 정말 골고루 나옵니다. 지부지회, 그 다음 공제사업, 그리고 운영위원회, 저기 막 보고,
자, 국장한테 지체 없이 보고 그걸 막 칠을 해가지고 많이도 내봤다는 겁니다. 자, 먼저 뭐 협회 뭐 설립 목적은 아예 안 나올 정도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뭐 자질 향상이나 품위 유지, 그리고 설립을 하이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할 수 있다. 저건 뭐 나온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설립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기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협회 성격에서는 첫 번째 나왔었다 합니다. 재단법인, 뭐 조합, 변론문서를 다 해봤습니다. 나 먼저 법인, 나 법인이니까 좀 이따가 4단계에서 등계라. 그 소리가 나옵니다. 하여 법인은 사람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일본은 정말 냈었고요. 비영리 무슨 법인이라고 사람의 단체니까 무슨 법인? 사단법인. 근데 거기다가 재단법인 이렇게 내봤습니다. 재산 덩어리가 재단법입니다. 우리가 무슨 고철 덩어리입니까? 여기서는 무슨 법이냐? 사단. 그 사단 알다가 재단 X. 조합 아닙니다. 조합은 돈 벌려고 오게입니다. 무슨 합의니 그런 소리 합니다. 말이 안 되고 비영리 법인 게입니다. 협회가 더럽게 돈을 밝혀도 시험용에서는 돈 안 밝힌다고 절대 그래야 됩니다. 돈 안 밝혀 됩니다. 안 밝히니까 그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것들이 아주 돈밖에 모릅니다. 우리 그냥 19만 8천 원으로 우리를 매년 그냥 아주 뜯어 먹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요게 바로 이제 비영리 법인 게입니다. 하여튼 시험용하고 무조건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실무 오신 분들이 실무는 안 그런데 그러니까 맨날 떨어지고 맨날 그럽니다. 자, 그런 생각 아직 하지 말고 그냥 요거는 그냥 깨끗하게 그냥 우리 순진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막 삐딱선 타시면 절대 합격 못 하십니다. 요 지겨운 바닥에 계속 머무르고 청산 못하고 계속 청산 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가등기 담보처럼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공법인 그러면 안 되겠죠. 무슨 법인? 사법인. 협회는 국가가 아닙니다. 협회가 이래라 저래라 싫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인 그리고 입법주의에서 이제 보시면 인가 그리고 등기를 안 보한다고요? 성립. 그리고 반드시 뭐 설립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아래가 이제 중요합니다. 먼저 설립 절차에서 정관 작성할 때 몇 명이 필요하다고요? 300명. 뭐 정관 내용 안 물어봅니다. 뭐 이쪽 이쪽에 뭐 이거 쪽에입니다. 그냥 우리 뭐 잘해보자 이런 정관이 있죠. 항상 우리 회사를 뭐 만든다고 할 때는 정관 작성 이런 절차가 꼭 있습니다. 아주 정관 작성 먼저 300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관을 국장한테 동의 받는 게 아니라 니들끼리 알아서 이러고입니다. 그 모여입니다. 모이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600에다가 기억 해갖고 니은 디귿 세 군데는 이미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그것도 기출 문제가 그 후에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창립 총회인데 총회를 개최해서 우결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300에 따블입니다. 얼마? 600. 저기 거리정보 사업 때 500이 생각나시면 안 됩니다. 얼마라고요? 600. 하여튼 뭐 계산해도 안 나오니까 600명. 그리고 서울에서만 얼마라고요? 배. 그러니까 600명을 서울에서만 다 얻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골고루. 서울에는 100명이 거기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광역시. 여기는 두 개가 아닙니다. 광역시하고, 그럼 여섯 개 광역시하고 각도. 경기도부터 저기 제주도까지 각도 다 얼마라고요? 20. 그러니까 그 600명 안에는 서울에서 100 있어야 되고 20 각 광역시하고 도하고 우리 세종시도 뭐 20원 있겠죠. 여기는 반드시 있으라는 겁니다. 600 그리고 100 그리고 20 기억년 디귿 해가지고 이미 시험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기억년을 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장한테 뭐 받으라고요? 인가. 요걸 뭐 허가 이렇게 내본 적도 있습니다. 허가 신고 다 있습니다. 국가 규제 중에서 제일 까탈스러운 게 뭡니까? 인가. 요 인가를 안 받으면 모든 게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인가. 근데 성립 아니다. 설립 그럽니다. 설립. 그리고 15회 때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등기 안 할래? 그입니다. 그리고 4단계가 뭐라고요? 등기. 등기입니다. 이렇게 4단계를 거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등기야 성립하는 거지. 그입니다. 등기를 해야 사람이 되면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아주 정말 잘 써놨네요. 바로 거주모 사업자 헷갈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전국적으로는 개업이 얼마고? 500. 서로 비교 안 하면 500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리고 몇 개 이상이라고요? 여기는 두 개. 그리고 각각 얼마라고요? 30. 근데 여기 협회는 22억입니다. 엄청 헷갈려. 100하고 20하고 나오니까 여기는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각각 30명이다. 라고, 요건 거리정보 사업자다. 우리 거리정보 사업자가 더 중요한데, 요건 안 내봤고, 협회는 내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63페이지에서 주된 사무소, 옛날에는 서울에 반드시 정말 두어야 한다. 지금은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세종시에도 협회 만들려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지부지회. 시도에다가 뭐 든다고요? 지부.
부도났다네. 도저히 안 되면 저기 부하고 그 다음에 도 부도났다네. 쫄딱 망했다네가 부도잖아요. 지부는 시도에다가 그 다음에 시공군은 뭐를 두고요? 지회 어디 어디서 뭐 무슨 무슨 군 그러면 군에도 다 지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좀 전국적인 조직이라서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도에다가는 지부, 시공구에다가는 지회. 우리는 지회가 편해. 실무교육은 거의 뭐 협회에서 아니니까 받으러 가야지. 지부지회 찾으면 다 나오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협회 업무 보실까요? 자 먼저 일본의 회원, 회원의 품유지. 요즘은 이제 거의 안 되다시피 한데 중개제도 연구나 개선. 하여튼 무슨 돈 얘기하면 안 된다. 자질 향상 위한 지도나 교육. 여기도 연수교육 그러면 안 된다. 그냥 간단한 교육. 그리고 그냥 연수지 연수교육 말고 밑줄을 그어놓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윤리원장 여기도 회원이다. 1번, 3번, 6번을 잘 보세요. 줄기차게 회원이지 개업공인중개사 그런 적이 없다. 그입니다. 그다음에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협회가 정말 제일 잘하는 게 거리정보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제사업 저 돈 밝히는 공제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회원 뭐라고요? 상호관 그리고 영리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시험용은 비영리요. 비영리 사업. 그래 회원간의 상호보조 정말 1번 그다음 3번 4번 6번 다 회원이잖아요. 개업액수 개업액수라고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밖에 협회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 그다음에 국장 바빠 시도사 바빠 등록관청 바쁘니까 실무 직무교육 연수교육 그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받아서 받을 숫자니까 뭐다? 수탁. 저기 명신타워 비슷하네? 맞아. 그입니다. 수탁 업무. 시험도, 여기도, 여기 있는 바로 수탁 업무입니다. 기능시에 됩니다. 아니, 공제사업. 자, 뒤로 그냥 바로 넘어가도 괜찮은데, 공제사업. 이제 정말 중요해. 공제기준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 그리고 책임준비금.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먼저, 공제규정은 누구의 승인을 받으라고요? 저기 국장. 자, 첫 번째 줄에 저기 국토교통부 장관 거기다가 꼭 밑줄을 넣으시고요. 국장한테 바로 자,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주에 자, 세 번째는 임시업무 좀 많이 내봤습니다. 자, 책임준비금 자, 사고 치면은 돈을 내줄 돈을 쌓아놔라.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입니다. 협회가 막 돈을 다 써버립니다. 우리한테 19만 8천 원 받아가고 그러면 사고 치면은 돈 없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쌓아놔봐. 그래서 근데 여기는 얼마를 쌓느라고요? 공제료 수입액인데 저기다 총 수입액 이렇게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분의 10 이상을 아마 이상도 이제 이하 이럴 수가 있을 건데 또 10을 또 50이나 30으로 막 바꿀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아주 지뢰밭입니다. 공제료 100분의 10 이상 아마 또 내도 또 낼 겁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 준비금은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면은 누구한테 승인받으라고요? 국장. 맨날 국장이 제동거려. 그 다음에 금융감독은 한번 나오긴 나와. 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저 3개월도 자금도 낼 거고요. 회계연도 종료 후 얼마 있느라고요? 3월. 원래 2개월이었다가 2월은 짧으니까 3개월. 3월 이내에. 그럼 3월 31일까지는 실적 공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돈 쓰고 얼마 벌었다. 얼마 남았다. 일간신문이나 협회보에다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다 뭐한다. 게시한다. 3개월. 3개월. 여기 아주 중요한 곳이 많습니다. 3번처럼 공제료 100분의 10 이상. 그 다음 이제 5번처럼 3월 이내에 이런 것들은 꼭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가 공제사업의 이제 조사나 검사인데 바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정 명령. 자, 임자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2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금융감독 원장이 공제사업이 뭐라고요? 조사, 검사. 공제사업이 돈입니다. 돈조사나 돈검사는 누구라고요? 여기는 국장 아니요. 그럼 이제 2번에서 딱 중간 정도에 저 법은 아예 시험을 안 내니까요. 금융감독원의 원장 꼭 밑줄에 넣으시고 옆에다가 국장 X. 국장 요청합니다. 국장은 돈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얘는 그냥 땅만 파고 다닙니다. 금융감독원 원장이 공제사업을 조사, 검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제사업이 돈이니까 돈 그러면 금융이 나와야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운영위원회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공제사업은 돈이니까 그리고 협회에다가 운영위원회 둘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둔다. 아직은 안 내봤는데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여기는 둔다. 반드시 두고 있습니다. 협회에 있습니다. 반드시 필수기관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중기업이나 법률이나 다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몇 명 이내라고요? 19. 저기 19도 꼭 밑줄을 넣으셔야 됩니다. 정책심의위원회 7명 이상에서 11명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건 19명 아주 바글바글하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데 이런 건 거의 안 내봤고요. 다 돈하고 관련된 뭐 사업계획 예산
차입금, 빌려 쓴 돈 그 얘기입니다. 예산 집행, 다 돈 얘기잖아요. 그 다음 이제, 비유번에 뭐 공제금,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뭔지만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쪽을 한번 와보시니까, 이제 오른쪽, 65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여러 명 둘 건데, 아까 19명. 근데 그 아래 보실까요? 협회 임원 중에서는 자 그다음 이제 니은 디귿인데 바로 자 선임하는 그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얼마 미만이라고요? 3분의 1. 거기 이제 회장하고 이사회니까 니은 디귿을 얘기합니다. 니은 디귿을. 나 먼저 자 기업번에서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도 한 명은 아까 보셨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명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안 되네. 그러면 X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요 두 개를 묶어놓을까요? 아까 저 3분의 1 미만 여기입니다. 협회 회장 그냥 협회가 다 말아먹으니까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도 아까 위원 19명 될 수가 있을 건데 얼마 미만이라고요? 3분의 1 3분의 1 미만이니까 그럼 만약에 한 15명이다 전체가 그럼 거기다 3분의 1을 보니까 딱 5명 나오겠네요. 5명도 안 돼. 딱 4명까지만 두란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뭐 여기는 계산해봐라 그런 거 아닐 건데 공인중에서 3분의 1 이상에서는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3분의 1 미만으로 도라 하다 협회 회장이나 협회 이사회가 선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저 협회 저것들이 다 말아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미만으로 두라는 겁니다. 전체 숫자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일본에서 이제 여기는 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국장이 둘이 그냥 공동으로 작업합니다. 협회 회장이 추천해서 국장이 임명하는 승인하는 사람이 되는데 나 먼저 대학에서 부교수 뭐 자세히 볼 건 없고요. 그다음에 비육번 우리 변호사 밥그릇 건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도 가능합니다. 저기 앞에 정책 심의원은 공인중개사가 없었습니다. 여기 숫자가 많아서 공인중개사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으로 있었거나 있었던 사람 돈하고 관련되니까 돈 전문가가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렇게 쪽입니다. 그다음 이제 디귿번 공제 관련 업무에서 이게 공제니까 공제 업무 보스도 우리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농협도 있는 것 같은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당 업무에 관해서 5년 아마 저 5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5년 이상 종사 경력 저 5년을 또 3년이라고 바꾸려나 10년이라고 바꾸려나 워낙 숫자를 잘 바꾸니까입니다. 5년 이상 종사 사람 그 다음에 소비자 원 근데 여기는 현재 임원을 재직 중인 사람 과거 사람 안 되고 입니다. 저 위에는 과거 사람도 되더니 C번도 근데 여기는 안 돼. 재직 중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임기는 이미 물어봤고요. 회장을 제외하고 임기가 얼마라고요? 욕하지 마세요. 2년. 2년입니다. 몇 번에 한해서 연임한다고요? 한 번. 여기는 평생 천년만년 해먹는 게 아닙니다. 몇 번이면 여기서 4년이면 다 끝납니다. 한 번에 한해서만 연임.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또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천년만년 해먹겠네? 아니요. 한 번에 한해서만 적어도 3회라고 바꾸려나 별짓을 다 할지 모르니까 임기는 2년. 그리고 연임할 수 있는데 한 번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출문제 나왔는데 또 나올 것도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궐 누가 빠졌다 그 사람은 남아있는 기간 남은 기간이라고 해야지 여기다가 또 2년 이러면 안 됩니다. 들쑥날쑥 하면 안 되니까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저기 정책심의원은 부위원장도 또 없었습니다. 여긴 또 있네.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부위원장 각각 한 명을 두고 그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입니다. 호선. 괜히 저기 정책심의원처럼 국토교통부 차관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호선. 근데 무슨 술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네가 해봐봐. 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4년까지 해먹고 나서 남 잃어. 그럴 것 같습니다. 저것들이 아주 눈빛 교환하고 이상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의장이 되고 중요한 거 아예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바로 누가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보좌하고 저기 정책심의원은 그런 게 없었는데 여기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대통령이 뭐 사망하면 국무총리가 하는 것처럼 그거하고 약간 유사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유사하게 내봤습니다. 자 먼저 회의 열 때는 개의 제적. 제적 과반수입니다. 까탈스럽게 하려고. 근데 여기다가 제적 과반수 그러면 안 됩니다. 우결은 출석.
우결은 출석입니다. 없는 사람 다 빼잖아요. 그럽니다. 없는 것들을 무하로 쳐줘. 그러잖아요. 그래서 출석 과반수로 우결한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재적 과반수로 우결한다. 그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출석. 거기 출석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 재적 X. 하다 별로목을 다 냅니다. 아주 그냥 신경 안 쓰면 뒤통수 맨날 때립니다. 아주 뒤통수가 뜨끈뜨끈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사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그리고 서기. 저기 정체 쉬면은 간사만 있더만 또 여기 서기도 있네. 그죠?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간사 서기가 이제 바로 여기는 사물을 처리를 할 건데 위원장 임명하는 것도 앞에 저기 정체 쉬면하고 간네. 맞아요. 협회 여기서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 임명합니다. 이런 것도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간사는 그냥 회의록을 뭐 작성해서 보관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고 한번 뒤로 넘겨보시니까 이제 다 왔습니다. 협회 이제 지도하고 이제 감독적인데 바로 지도감독은 누구라고요? 국장. 여기 시도사가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지부 지회도 누구라고요? 국장. 자, 2번에서 지부에다가 또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됩니다. 신고할 때는 시도지사가 나오는데 국장. 지회도 등록관청이 감독 그러면 안 됩니다. 저한 거는 지원자 그냥 다 감독한다고 했습니다. 국장 혼자서만 감독해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거의 안 될 정도인데 업무보고 자료 제출 여기도 공무원 신분증 제시해라. 아까 우리 개업한테 왔을 때도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리고 500 우리 협회가 좀 500자리가 많습니다. 공시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이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감독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500자리가 8개인데 딱 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공시 확인을 운명시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저 지체없이를 자꾸 내봤을 때입니다. 저거 아마 27회 때도 또 냈었을 건데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없이 여기다 7일 해놓고 왜 틀렸게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지체없이는 얼마라고요? 2, 3일. 7일 그러면 안 됩니다. 지체없이. 지체하지 말고 입니다. 수업 끝나면 꼭 지체없이 가시니까 잘하실 겁니다. 지체없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 거 보시고요. 지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잽싸게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7일이냐고 입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 생각하시면 7일이나 지체 없이나 갔지 않냐고. 갔기를 뭐가 갔니? 그럴 겁니다. 지체 없이가 엄청 빨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치사하게 그런 것도 자꾸 내봤었다는 겁니다. 아주 맞들렸나 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부는 누구 시도사한테 지부는 등록관청에다 신고하고 아까 봤었고 그다음에 용어를 한번 잘 보실까? 협회. 협회 성립에 설립에는 뭐라고요? 인가. 지부지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인가. 허가 그러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 또 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총회 의결 내용은 뭐 한다고요? 보고사 보고 거기다 지체 없이 한번 다시 한번 꼭 써놓고 7일 말고 지부 사후 신고입니다. 시도지사한테 그리고 지회. 근데 감독은 국장이 다해라고 기원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승인 공제 규정의 승인 국장한테 사전. 그다음에 책임 준비금 다른 용도로 쓰려면 그것도 국장한테 승인. 아까 이제 공지사업의 조사, 검사, 요놈은 금융감독원의 원장. 마지막에다가 공지사업의 조사, 검사, 금융감독원의 원장, 요런 거 써놓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요렇게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번 이제 보치, 여기도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거, 이제 뭐 포상금하고 교육은 꼭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그까지만. 그까지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요 프린트물 꼭 한번 풀어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바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한번 잘 풀어보시면 많이 도움될 겁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